최근 공개된 한마바퀴 시즌2 파트1의 피클 싸움과 이후 등장할 내용은 바로 유지로와 바퀴의 마지막 부자 대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뇌. 지구 역사상 최고의 괴물로 볼 수 있는 피클과 싸운 후 바퀴는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닥터쿠레에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바퀴는 퇴원하나 닥터쿠레는 뇌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바퀴의 뇌주름 형태가 악마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닥터쿠레와 동료는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은 악마와 다름없다고 판단하네요. 이후 바퀴는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만난 코즈에와 일상을 보냅니다. 2. 피클의 처분. 바퀴와 대결 후 피클은 잠든 채로 보관 중이며 사람들은 피클에 대한 후 처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클을 암염층으로 되돌릴지 함께 현대사회에서 살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 세계적 투표로 이어졌으며 결과는 미세한 차이로 피클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강 스펙을 가진 피클은 탈출을 하며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준 스트라이더맨에게 거대한 공룡 머리통을 주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3. 오랜 친구. 한마 유지로의 오랜 친구인 스트라이더맨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보호 장비와 신발의 폭약까지 전쟁통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이더맨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유는 유지로가 관계를 자신과 유지할 거면 1년에 한 번 자신을 노리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죽일 작정으로 준비를 하였지만 유지로에게 바로 뒤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신나게 웃는 유지로에게 더 덤벼들 준비를 하였지만 장비들이 다 박살나며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4. 부탁. 영감님 도쿠가와는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는데요. 도쿠가와에게 총리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작은 부담이 있다는 일본 총리에게 300kg의 돈을 건네며 약 30억엔이라 말하며 가져가라 하는데요. 여기서 도쿠가와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부자의 싸움에 국가가 묵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돌아간 총리는 방위대 대장과 얘기를 하며 국가와 대적이 가능한 유지로에 대해 얘기를 들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합중국은 유지로와 우호 조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듣네요. 도쿠가와는 바퀴와 유지로의 싸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묵인을 부탁합니다. 5. 상상. 바퀴는 상상으로 형체를 만들어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바퀴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유지로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지하 수련장에서 바퀴는 아버지의 형체를 상상하며 눈앞에 창조해냅니다. 다른 상대들과 다르게 손도 못 써보며 벽에 처박히고 기절하고만 해요. 바퀴는 상상 이상이라며 아직 아버지와 격차를 느낍니다. 6. 걱정. 총리와 만난 뒤 도쿠가와는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와 만나고 있는데요. 유지로는 갑작스레 도쿠가와에게 건강 진단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도쿠가와는 세계 최강이 자신을 걱정해주냐며 날이 무뎌졌다고 말하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담배를 문 도쿠가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유지로는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어디인지 병명을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쿠가와 신체를 스캔해본 유지로는 도쿠가와에게 큰 병이 있는 걸 알고 건강 진단을 받아봤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7. 꿈. 병원에서 깨어난 도쿠가와는 이미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닥터쿠레에게 숨이 끊기기 전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재력과 건강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도쿠가와에게 꿈이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도쿠가와는 자신의 부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고 서둘르라고 소리칩니다. 도쿠가와의 꿈은 바퀴와 한마 유지로의 대결을 보는 것이며 자신이 죽기 전 둘의 대결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네요. 8. 식사. 코즈에와 거사를 치를 때 먹어치우라며 몰래 들어왔을 때 빼곤 이번 처음으로 유지로는 바퀴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바퀴가 처음으로 둘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오이저림, 된장국, 스테이크를 준비하였는데요. 둘이 맞붙게 될까 걱정이 되었는지 경시총장, 공군들까지 연락이 되었으며 경찰들이 바퀴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지로와 처음 식사를 하는 바퀴는 놀라는 점이 많았는데요. 유지로는 아들이 차린 밥상을 먹기 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깔끔한 젓가락질과 음식에 대한 예의를 바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9. 설거지. 식사를 마친 바퀴는 설거지를 하기 전 잠깐 고민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설거지를 해줄 거냐고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예상외로 유지로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자 하는데요. 바퀴가 주먹을 내고 유지로가 가위를 내어 유지로는 설거지를 할 상황에 처하지만 가위로 주먹을 펴버리며 이 세상에는 주먹을 이기는 가위도 있다라는 쌉소리를 남기네요.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 말하지 역시 지상 최강이네요. 10. 초대. 바퀴와 식사를 마친 유지로는 보답으로 바퀴를 식사에 초대하는데요. 호텔에 초대된 바퀴는 자신의 옷차림을 살짝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유지로는 깔끔한 자켓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바퀴의 옷차림을 나무라는 유지로에게 바퀴는 부모에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자 유지로는 비꼬는 거냐 말하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식사 에티켓을 배우며 식사를 마친 바퀴는 유지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어머니는 도대체 왜 죽인 거냐고 묻자 유지로는 갑자기 여기서 그 질문을 하냐며 어른들이 사정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지로의 멱살을 잡는데요. 이성을 놓은 유지로는 바퀴의 훈육 목적으로 세계 최고의 엉덩이 때리기와 손목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호텔 전체가 울리며 훈육인지 싸움인지 둘은 호텔 아래로 추락합니다. 10일 시작. 차 아래로 추락한 바퀴와 유지로는 뺨을 한 대씩 주고받는데요. 바퀴는 파워맨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며 유지로는 아들내미 바퀴의 볼을 꼬집습니다. 네가 나와 싸울 자격이 있냐 묻자 바퀴는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데요. 긴밤이 될 것 같다고 유지로가 말하며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바퀴에게 급소는 모두 피하여 공격을 하며 이걸 바퀴도 눈치챕니다. 바퀴를 훈육하기 위해 유지로는 근육을 강화한 육체에도 소용이 없는 편타를 쓰며 바퀴는 소리를 치며 아파 드러누워버리는데요. 열이 받은 바퀴도 유지로에게 편타를 시전합니다. 유지로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긴 싫었는지 모든 근육에 힘을 주어 근육의 고통과 피부의 고통을 나눠버려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역시 유지로네요. 12. 조롱. 아버지와 치고받는 바퀴는 계속 유지로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뭔가 아쉬웠는지 바퀴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었는지 유지로는 아빠에게 실력 좀 보여달라고 아양을 떨어버립니다. 진짜로 좀 해보자는 말에 어리빠진 바퀴는 배틀 중독자 유지로에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바퀴는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며 관절은 물론 내장과 체액에 이르기까지 느슨하게 만드는데요. 자신을 액화하여 바퀴벌레에게서 깨달은 공격을 시전하네요. 유지로에게 몇 방 먹인 바퀴에게 유지로는 훌륭한 스승을 뒀다며 백드롭을 날려버립니다. 13. 서프라이즈. 백드롭을 날리며 건물 밖으로 날아간 곳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있었는데요. 빌딩에 있는 유지로를 알아보며 바닥에 떨어진 바퀴를 본 관중들은 멋있다, 귀엽다, 저게 유지로구나 등 연예인을 본 듯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유지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퀴도 덩달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소식은 뉴스를 타고 전파되며 부자 싸움이 전국에 생중계로 전파가 되네요. 14. 놀이. 사면서 급소 공격으로 바퀴가 유지로를 공격하자 유지로는 오랜만에 타인 때문에 피를 흘린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바퀴벌레 모드로 바퀴가 돌진 하지만 유지로는 프로에게 같은 수법을 두 번이나 쓰냐며 바퀴를 내동댕이 칩니다. 도포는 유지로를 보며 꿈을 이루었구나라며 조금은 부럽다고 말하는데요. 예지간이 많이 맞은 바퀴는 피를 풀어내며 아버지의 급소를 노려 공격합니다. 이 모습은 도포에게 재밌게 놀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15. 대결. 도쿠가와와 일본 총리가 도착하며 부자의 싸움을 보고 있는데요. 바퀴는 피클과 싸웠을 때 보여주었던 트레케라톱스 모드로 유지로를 압박합니다. 이 모습은 관중들까지도 압박을 느끼고 멀리서 보고 있던 시력 8점염의 피클도 보고 웃음을 보이는데요. 트레케라톱스권으로 돌진한 바퀴와 막는 유지로의 주변은 차가 뒤집어지며 아스팔트는 모래처럼 파이고 맙니다. 유지로는 그딴 건 흉내일 뿐이라며 옷을 손을 안 대고 찢어버리며 충격파를 발산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빛을 보았다 말하며 유지로는 흉내가 아닌 배면기를 보이며 유지로권을 보여줍니다. 16. 다운. 유지로권을 보여준 유지로에게 바퀴는 슬며시 다가가 의식이 도착하기 전 유지로의 턱을 때리고 돌아오는데요. 유지로는 순간적으로 다운을 당하라 바로 일어납니다. 유지로도 이런 고급 기술을 쓰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도포도 깜짝 놀라는데요. 유지로는 싸움 중이지만 바퀴를 칭찬해주겠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테니 이리 오라 말합니다. 바퀴는 막나니 아버지만 봐와서인지 환청이냐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유지로의 칭찬을 처음 들은 바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17. 거부. 칭찬을 받으러 가려다 거부한 바퀴는 이건 싸움이다라며 싸울 태세를 하는데요. 유지로는 꼭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인지 바퀴를 오른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둔 뒤 머리를 강제로 쓰다듬어줍니다. 욕을 하며 발악하는 바퀴에게 약해 빠지면 그런 건 선택도 못한다며 자신을 실현하는 힘이 강함이라며 바퀴를 돌리고 때리고 교육을 하고 있네요. 결국 쓰러져버린 바퀴는 일어나지를 못하나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8. 피클. 시력이 8.0인 피클이 트레케라톱스권을 봐서인지 멀리서 유지로에게 다가왔는데요. 대결을 방해받는 바퀴는 일어날 수 없던 몸을 일으키며 피클의 턱을 가격합니다. 피클의 트레이드마크인 송곳니가 맞으며 피클은 화를 내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퀴는 더 화를 내며 빠지라고 소리칩니다. 바퀴에게 혼나는 걸 느낀 피클은 맞아야 할 상황이며 혼난 걸 인정하니 구석에 쭈그려 앉고 싸움을 구경합니다. 19. 발권. 0.5초의 의식을 넘어선 둘이 싸움은 발권으로까지 진행되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음 자세를 준비하는 발권을 바퀴가 준비하자 유지로도 발권 자세를 잡으며 이 바보 같은 게임에 참여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로서 유지로는 5초를 세어 너가 공격할 타이밍을 알려준다 하는데요. 5초 카운트가 시작되고 바퀴는 이번 싸움에 최대의 공격을 보여줍니다. 유지로가 다운되며 팔을 꺾을 수 있는 자세까지 확보를 한 바퀴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지라며 소리를 치는데요. 유지로는 거기에 응답하듯이 바닥 콘크리트를 뚫어 바퀴를 후려쳐버리며 인간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바퀴는 오줌을 지립니다. 20. 유이치로. 유지로는 바퀴에게 성인식을 해준다며 드디어 배면기를 드러내는데요. 바퀴를 죽을 만큼 패버리자 바퀴는 자랑스러울 정도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딴 곳을 보며 헤맨 것이냐 유이치로라며 소리를 치는데요. 유지로의 아버지 유이치로의 영혼이 갑자기 나타나며 바퀴에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이치로는 유지로 전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이었으며 과거 드레스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술을 보았던 과거 해군들은 모두 바다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유이치로를 보자 이 기술이 생각난 유지로는 자신의 아버지 유이치로가 썼던 기술을 바퀴를 상대로 선보이는데요. 이는 인간을 쌍절곤처럼 돌려버리는 유이치로의 기술입니다. 21. 드레스. 유지로는 쌍절곤처럼 바퀴를 돌리며 차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넌 한마의 피가 있으니 죽지 말라며 이상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도포는 계속 부럽다 말하며 바퀴는 차에 치이고 있는데요. 계속된 쌍절곤쇼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바퀴는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죽기는커녕 의식이 있는 바퀴는 유지로에게 의외의 선물을 주는데요. 맞아가면서 차에 있던 부품으로 만든 로봇 모양의 인형을 선물로 주며 유지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22. 부자. 마음껏 치고받는 유지로와 바퀴에게 코즈에가 나타나 싸우다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유지로는 널 먹어치워서인지 바퀴가 강해졌다며 고맙다 말하며 이제 빠지라 하고 시아빠 포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퀴와 유지로는 서로가 한마의 피인 걸 자랑스러워하며 죽부림을 다해 치고받습니다. 자신들의 풀파워를 사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며 이건 우리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는 두 부자의 대결의 목마를 타고 서로 후회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쉽다는 뉘앙스와 함께 유지로는 바퀴의 고막을 터뜨려버리는데요. 바퀴가 어린 시절 처음 알려주었던 주먹 쥐는 법을 보여주며 기술이 아닌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힘겨루기의 결과의 마지막은 바퀴의 어머니를 사망시킨 베어허그였는데요. 베어허그를 당한 바퀴는 움직이지 못하며 유지로는 떠나려 합니다. 떠나는 유지로에게 사람들은 90도로 고개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23. 에역. 투지로 영혼의 공격을 만들어낸 바퀴는 유지로를 멈춰 세우는데요. 바퀴의 의지가 전달이 되었는지 유지로는 에어 두부를 자르며 에어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전설의 에어 된장국 밥상이 차려지며 바퀴에게 권하나 바퀴는 밥상을 엎어버리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바퀴의 말에 유지로는 내놈은 나를 부엌에 서게 했다며 억지를 부림으로 의지를 관철시켰으니 내놈의 승리라며 지상 최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바퀴는 결착의 순간 머리가 높은 자가 승리라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각자 최강의 자리에서 결착을 보인 유지로와 바퀴에게 도쿠가와가 등장하며 시합 종료 선언을 하는데요. 유지로가 병원에 가보라 했던 도쿠가와는 암이 모두 나았으며 피클 이후 최강 부자 싸움은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